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44% 상승한 21,328.47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45% 높은 2,440.35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73% 상승한 6,220.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전월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0%로 변화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도 전월 대비 변화 없음이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 역시 3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전달 대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미 자영업 연맹은 5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월과 같은 104.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04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물은 전날보다 0.91% 오른 배럴당 46달러 5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상승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이틀간 하락폭이 컸었던 기술주가 반등을 했고, 또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속에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어제 2,37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락세를 보였던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등이 대형 IT 주들이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였고요. 또 조선주가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삼성 중공업이나 현대 미포조선이 각각 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도 올랐죠. 제약주 강세로 0.66% 상승한 66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게 될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 인준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관계 개선 기대감이 둔화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신정부 출범 이후로 국내 시장에서 나타났던 이 사드 관련주들의 반응도 시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뭐 외교부 장관 조금 뭐저 실질적으로 이제 임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때를 좀 돌아보게 되면요,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시장 내 그 기대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정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부분, 소위 말하는 산업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 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 한미 FTA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 보호무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대감이 작용했었던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에 이제 그 한동안 상당 기간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실질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 내에서 다양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힘들었었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 내, 그 사드 그 관련주들에 대한, 사드 관련 어떤 그 피해주들에 대한 반등 부분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은 상승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지만, 사드 관련주들 오히려 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 부분은 조금은 좀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 내 작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중심 축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 형국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신정부 출범 직후 내지는 신정부 출범 이전 실질적인 시장 내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 시간은 걸릴지 모르더라도 이 부분은 서서히 개선되어 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오히려 순환매 양상 속에서 소외주들에 대한 모멘텀, 모멘텀의 어떤 그 상대적인 모멘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서서히 사드 보복주, 사드 관련 피해주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한중 관계와 관련된 어떤 그 개선 여부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라는 부분이 다소간 좀 걸림돌로 작용은 하지만요. 결국 사드 관련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시장 내에 잔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모멘텀 관점에서 이제는 관심이 오히려 서서히 증가할 때도 되었다라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 어제 실질적인 시장으로의 발언,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뒷편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따른 외인 자금의 유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금 립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막아보려는 그런 방어의 노력도 분명히 엿보인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화 약세 가능성이 지속되어진다라면 오히려 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립서비스까지 발표를 함으로써 원화 약세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방면으로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사드 갈등이 심화되면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글로벌 자금 이탈이 가속될 것이다.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드 관련 갈등이 둔화되고 이렇게 되면 원화의 약세 기조가 약화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자금이 국내로 유입이 되는 그런 가능성,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이 한반도 내 지정학적 리스크, 사드 배치 그리고 북한 핵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쩌면 외인의 자금 이탈이냐 아니면 유입이냐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환율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움직임, 환율을 방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이 움직임에 가장 선봉에 서서 아마도 중국과 관련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게 됩니다. 예, 사드 배치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들 관심은 지속되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휘발유 값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에 중대형차나 SUV 판매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유주에 꽂혀 있겠죠. 정유주가 유가 하락에 펀더멘털이 좀 흔들리는 건지라는 여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뭐 지난밤 일단 국제 유가는 한 0.8% 정도 WTI 기준으로요. 그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46달러, 47달러 선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 유가 반등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제 유가의 어떤 그 다소간 좀 방향성 내지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부추기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점. 일단
앞서 최은정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뭐 국제 유가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유사들의 펀더멘탈에 관심이 크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전망이 되어오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뭐 6월달 아직 2분기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유사사 2분기 영업이익 역시 2조 원 돌파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작년 4분기 이후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아마도 영업이익 2조 원 돌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여기에 국제유가는 뭐 $50가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유사들의 이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 정제 마진과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일 텐데 이런 부분들. 일단 정제 마진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하락하고 그리고 그 재고 자산 평가 차익 역시 다소간의 좀 둔화 양상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제 마진의 하락 이 부분이 정유사들의 이익을 급하게 지금 내려꽂는 그런 상황까지 아직 간 것은 아니다. 물론 하락은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간 같은 2분기 기준에서 한 배럴당 $8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6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일단 하락은 되고는 있지만 전체 급락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 모멘텀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따라서 정유사들 일단 정유사들의 실적 발표 시즌 이제 조만간 임박을 하죠. 이 전에 조금 좀 정유사들의 이익 피크 소위 말하는 정유사들의 뭐 어닝의 피크 포인트 정점을 통과할 그럴 가능성이 이번 2분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정유사들 조금은 좀 보수적인 그런 견지로 좀 이익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 임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또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FOMC 금리 인상 임박하고 있죠.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 3시에서 3시 30분경에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에 대한 하락, 부담 요인으로 분명히 국제 원유가의 하락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결국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금융시장 내에 통화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기에 사실상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이제 $45, $46 이 부분에서 급락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야 될 것이고 만약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면 일단 시장 내 유동성이랄지 전반적인 기대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서 작년 11월부터 실질적인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글로벌 시장 내 미국 시장의 움직임 상당 부분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런 힌트 부분을 분명히 국제 유가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달 들어서 정유주들이 특히나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시장의 관심이 미국 FOMC 회의에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의 변수가 또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 투자 조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지난밤 미국 시장 3대 시장이 모두 반등하는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0.7%, 0.8%의 반등. 저는 반등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시장 내,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새벽 3시에서 3시 30분경에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 일단 올해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규모 축소의 시작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되겠느냐. 이를 놓고 시장 내에서 6월달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그리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뭐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에 대한 옐런 의장이 과연 시장 내 힌트를 제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조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 조금 다소간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 지난 최근 발표된 4월달 물가 상승률이 그들의 목표치 2%가 아닌 1.5%로 오히려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좀 부담 요인을 작용을 한 데는 분명하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놓고 시장은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소위 말하는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은 좀 밀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오히려 기대감으로 작용될 매우 긍정적인 시장 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 내 키워드 내지는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 이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 모두 혼란 양상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혼란 그리고 실적 장세에 대한 혼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모멘텀의 부재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동성 혼란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가 내일 새벽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 시즌 이제 지금 현재 아직도 6월달 진행이 되고 있죠. 2분기 실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초 정도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까지는 일단 실적과 관련된 혼란기 실적 모멘텀의 부재기 소위 말하는 이때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상승을 해왔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욕구가 점차점차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6월달 하반기에 시장 내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유동성 혼란과 실적 혼란이 맞물리게 되는 그런 양상이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불확실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가는 과정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면서 시장은 어떤 그 상승의 모멘텀을 다시금 시장 내 받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성 제거 후 유동성 혼란과 실적 모멘텀 부재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 이후 시장 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 분명히 최근 시장 내 움직임을 본다라면 그리고 펀더멘탈의 어떤 그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을 본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 분명히 지수의 고점 돌파가 또 다른 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정점 논란이 분명히 지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사이에 그 와중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이전에는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순환매 양상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맞춰나가야 되겠다. IT 수출 대형주와 산업재, 경기소비재, 금융주, 은행주 이런 부분들 간에 순환매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모습보다는 짧게 가져가는 모습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관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 주주 친화 정책의 강화, 결국은 배당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6월 중간 배당주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코스피 시장 내에도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코스닥 시장 내에도 3년 연속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미 중간 배당에 대한 공시를 한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에 대한 관심, 중간 배당주 분명히 관심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려봅니다. 예, 신승용 대표님은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인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실적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코스피 상장사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대형주의 강세가 다시 나타나는 건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상향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었고 2분기까지도 아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2분기까지도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가증권 상장사 영업이익이 올해 한 190조 정도가 넘어갈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최소한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은 올라온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작년이 200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으니까 최소한 올해는 2600선까지만 가야 2600선 이상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45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작년 대비해서 상당폭 크게 지금 현재 수익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전 세계적인 이런 경기 호황과 이런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 아직은 내수 경기까지는 좋아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데 낙수효과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즉 수출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서 이제 내수까지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모습으로 해서 시총 상위 10개 사 중에 6개 이상이 지금 현재 목표가를 위로 상승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아직 덜 올라가서 아직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사실은 항상 대부분의 주가는 사실은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선행이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실적이 따라 올라가는데 어찌 보면 증거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것, 즉 실적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크게 뭐 우리나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만년 사실은 조금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던 회사입니다. 세계 1위 업체면 사실은 프리미엄까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던 게 삼성전자인데요. 이제 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목표가만 뭐 3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같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D램이나 NAND 플래시 쪽에 훨씬 더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고 올해 내내 이 반도체 부분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기타로 뭐 한미약품이나 네이버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목표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더 위로 올라설 수 있다. 즉 대형주장 우리가 이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끌었던 대형주가 아마도 지금 2분기에도 계속해서 대형주 쪽은 계속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돌면서 그나마 좀 괜찮았었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 실적 면에서는 아직 그 가시적인 이런 성과가 아직은 많이 없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야 어디 코스피 사야 돼? 코스닥 사야 돼?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실적이 받쳐주는 거래소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던 대형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고요. 대형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3국의 연합체 형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봐주시고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것이 유리한 건지 의견 여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참여를 하는 게 좀 더 하이닉스한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정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혁신 기구와 미국의 KKR 이 두 협의체가 아마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기에서 돈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가 베인 캐피탈이라는 이런 회사까지 한번 합쳐서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인 캐피탈이라는 곳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런 협상을 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 즉 한미일 삼국연합체가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내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최종 협상을 진행할 건데 오늘까지는 뭐 SK 하이닉스가 조금 좋은 무지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계속 이렇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모습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낸드 플래시가 계속해서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쪽이 뭐 D램에서 이제는 낸드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당연스럽게 이쪽을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일본 정보를 지금 현재 정보에서 비호를 받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미일 연합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이닉스까지도 같이 끼워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금인 뭐 산업혁신기구와 뭐 정책투자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을 주구로 하는 미일 연합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로부터 우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수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본 사모펀드인 미국의 사모펀드는 KKR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 뭐 해외 뭐 중국 등 해외 자국의 반도체 기술을 좀 유출시키지 않고 싶다라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도시바 메모리 매각을 두고 도시바 갈등 비중은 웨스턴 디지털 뭐 WD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여기가 미일 연합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많이 알려지면서 미일 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시바 메모리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브로드캡컴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쪽이 움직여주는 거 아닌가. 사실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바 쪽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이 도시바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다, 인수 후보였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일본 쪽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것은 결국은 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랜드플래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찌됐든 SK하이닉스가 베인캐피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마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도 일본의 뭐 산업혁신기구에 이런 일본에서 편을 들어주면 충분히 SK하이닉스 같은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콘 쪽에서도 우리도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도시와 메모리 쪽을 좀 인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베인캐피탈이 어떻게 됐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삼국연합체가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하는 쪽 최종 협의체로 만들어지는 것을 좀 바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바 메모리의 우선 협상 대상자의 이 한미일 3국의 연합체가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꺾일까요? 아니면 지금 연중 최고치 상태인데 계속 더 갈까요? 우선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D램 익스체인지의 인덱스를 보시면 주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D램을 보면 가격이 계속해서 플랫하게 뭐 하락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 옆으로 계속 기이는 모습입니다. 즉 이 말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도시화 인수 체계가 아마도 좀 주가도 한 번에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겠죠. 국내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장님?
자, 우선은 조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아마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채권의 가격에 대한 이런 불만이 조금씩 우려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야, 돈이 찾아가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6월 FOMC에서 금리를 1%에서 1.25%로 아마도 금리를 0.25%는 인상할 것이 거의 뭐 시장에서는 뭐 사실적으로 지금 사실화되고 있다는 규정사실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자금 유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금리가 그대로 있거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금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경제적인 이슈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포지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시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옐런 의장이 뭐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반기에는 몇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자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신흥국의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는 중이지 매도하고 있는 중은 아니다. 즉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중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원화 채권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지금 2조 5천억 원 이상의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1조 7천억 이상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순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 보유 잔액 같은 경우가 103조가 넘어갑니다. 100조가 넘어가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0.25%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뭐 사실은 어제가 좀 많이 걱정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많이 움직이는 거 흔들려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나스닥이 강하게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시금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올라갑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좋아지는 모습이 다시 나왔고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은 아마 긍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대외적인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흥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역할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PER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10배가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흥국의 대부분의 이런 주가 평균을 봐보면 신흥국도 최소한 뭐 13배, 15배까지도 가는 그런 국가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상태가 아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환율의 흐름을 보면 살짝 올라가려고는 하나 그렇지만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즉 골드락스 부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환율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환율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은 면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대한 얘기가 좀 물음표가 찍힌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분기까지는 최소한 시장은 좋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분기 언저리 정도에 아마 좀 정말 큰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즉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은 우상향일 거니까요. 걱정하시지 말고 한번 대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처음에 얘기 드렸던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면 좀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권진 차장께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자랑 점검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외환영웅과 종목 함께 사셨던 분들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먼저 5월 2일에 주셨던 롯데 정밀화학과 또 하나케미칼, GS까지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겁니다. 수익은 거의 뭐 10% 안팎으로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26일에 주셨던 사조대림 역시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10에서 20% 물량을 들고 가고 계시고 현재 8%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드릴게요. 5월 31일에 주셨던 영진약품 역시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11% 이상의 수익 건네 있고요. 매수가 대비 큰 하락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림산업이나 현대백화점, LG전자, 후성을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외환영웅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종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먼저 한진칼인데요. 6월 10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보유 관점이시고 또 6월 12일에 KC텍을 말씀하셨는데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4.8%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난 종목들 중에서 혹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리뷰해 볼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5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GS입니다. 종목 코드 078930. 이 종목은 5월 25일 장중 목표가 달성하여서 지금 80%에서 90% 물량은 청산하였고요. 현재 10%에서 20%만 물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현재 지금 한 10.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발전 자회사 실적 계산으로 이익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새롭게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 8만 2천 원이 도달했을 때 기존 10%에서 20% 갖고 있는 물량을 좀 더 축소를 하면서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6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KC텍 종목코드 029460. 이 종목은 12일 장중 목표가까지 상승하였으며 1차 목표가에 도달하여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하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0%에서 20% 물량은 갖고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매수가 대비 4.8%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2차 목표가로 2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만 5천 원. 자, 보유 중인 물량은 2차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축소하면서 또한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GS와 KC텍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외환영웅은 해외 선물 시장 전문가시죠? 이어서 해외 선물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하면서 웬 해외 선물이냐고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주식을 뭐 좀 좋은 걸 사면은 많이 수익 나겠지만은 주식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시청자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항셍 지수는요, 오늘 횡보입니다, 횡보. 자, 지수로는 25,797이 저항했을 때는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25,681이 내려왔을 때는 지지로 보고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주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46.18이 저항할 때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46.18이 돌파할 때는 좀 보수적 관점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6.63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로 바라봐 주시고요. 지수로는 1270.9가 저항했을 때 하방, 위에 왔을 때 또는 금이 1264.2가 지지했을 때는 상방, 위에서는 하방, 밑에서는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요. 자, 지수로는 1.12075가 지지했을 때는 지속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1.12075가 깨지면 1.1192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2433.75가 지지했을 때는 지속 상방입니다. 그러나 2433.75가 깨지면 2429.59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피 시황 점검 부탁드리고요. 또 필살 종목들의 수익률이 참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나는 주식밖에 모른다, 뭐 선물 옵션, 해외 선물 모른다가 아니라 지금 주식의 또 다른 종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상방으로 보시고요. 추세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눌림만 있을 뿐이지 상방입니다. 아직까지. 자, 지수로는 2365.21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은 지속 상방이고요. 혹시나 2365.21이 깨지면 2354.78 부근에서 다시금 상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개별 종목을 하시는 분들, 지속 홀딩을 하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2354.78 부근에서 현금이 아니라 종목을 비중을 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맞춰서 선물 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는 307.50이 지지했을 때는 지속 상방이고요. 혹시나 307.50이 깨진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306.8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 오늘은 모토닉입니다. 모토닉. 자, 종목 코드 009680입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용 기화기 제조 판매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주요 부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최근 52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속 성장 상승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입니다. 손절가는 9,000원이고요. 반드시 손절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내 손실을 뱉어내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손절가가 왔을 때는 100% 과감하게 100% 청산하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으로서 물량을 축소하되 끝까지 한 줄에도 10년이고 100년이고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모토닉이었습니다. 신 대표님,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해외 선물 강연회에 있으신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정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도 모르신 분들 또는 주식만 하신 분들, 해외 선물 모르겠다, 선물 옵션 모르겠다 하신 분들, 부산에 디자인센터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외환영 신동환이 세계 최초 두 번째로 해외 선물 방송을 합니다. 강연을 주식과 함께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이 어렵지 않고 그냥 또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한번 오셔서 외환영 신동환과 함께 강연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이제 뜨거워지는 여름 날씨에 본격적으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나날이 오르면서 더위가 심해질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지만 앞으로는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의 생성도 활발해서 오존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되도록 오후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안개 영상 보시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교해 4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강릉 28도, 속초 29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날이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